하나 둘 셋! 어이구 어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또 검키즈 지원해주시고 이렇게 또 찾아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검키즈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호칭이 필요합니다. 사실 검키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뭐 매회 챙겨보고 있고. 매회 챙겨보고 네. 있다? 좀 센스있게 준비해오셨을 것 같은데 기대도 됩니까? 사실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또 이름을 남기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제 이름 석자로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그럼? 김유석. 김유석? 네. 굉장히 클래식하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일 하고 계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대학교에서 의료학과랑 체육학과 전공하고 있는 25살 네. 대학생이고요. 파트타이머이지만 젠틀몬스터 이제 아이웨어 브랜드에서. 젠틀하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외관이 지금 젠틀하세요. 의료학과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실 의료학과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주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뭐 딥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을 배우는 수업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은 이제 한 70% 정도는 마케팅을 쪽을 배우는 거? 네, 마케팅 쪽을 배우고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 팔아야 되니까. 세일즈 이런 부분을 배우는 네, 뭐 그런 것들 배우고요. 이제 보통 일러스트나 이런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수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월화수목 금중 에서 네. 패션학과 전공이 있는 날은 몇 월이시죠? 제가 월화수까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목금보다 월화수에 조금 더 스타일에 신경을 쓰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날 주말 동안 준비해서 주말 내내 준비를 하는 편이다. 또 이런 거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복수 전공하는 게 이제 의류학과다 보니까 좀 시선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패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는 시선이. 그래서 그런 뭐 분위기도 혹시 유성님이 또 이렇게 아는 게 있으신가요?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는 입장에서 검은님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또 보고 있는 하온님 같은 분들은 그쵸, 우상이죠. 어쨌든 자기들만의 그런 아이덴티가 있는 브랜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어떤 대중성을 띠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보여주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다뤄야지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유성님처럼 전공자분들한테 먹힐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도 약간 좀 반대 기질이 있어서 남들이 좋아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네. 그러면은 유성님만이 아시는 그런 약간 딥한 브랜드가 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오늘 신고 온 이 스카르파라는 브랜드인데요. 자주 등장하네요. 네 이거 이 신발 하우님이 또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우님 소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약간 또 생색내주기 지금 또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살로몬이라고 하는 그쵸.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아웃도어 이제 고프커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룩인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인 것 같고 또 제가 컬러 있는 그런 의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 제품은 또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만약에 이런 신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좋지 않을까.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신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막 어떤 스타일 고수한다기보다는 제가 뭐 그날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 뭐 그날 날씨가 어떻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영상에 또 공격적으로 티키타카를 위해서 전 좀 축구 선수 룩을 입어봤고 네네네 오늘 다 이제 받아치겠다. 다 받아치겠다. 네 배구로 치면 리베로 역할을 하겠다. 리베로 역할을 하겠다. 좋습니다. 배구를 잘 몰라가지고 유성님이 생각하는 나의 베스트 착장이 있다면 요 착장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내가 평소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사실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상의랑도 똑같은 이 착장이었는데 타일레 약간 코팅된 브라운색 팬츠를 반바지를 입고 이제 신발은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의 핑크색 독일분을 착용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이제 태그에서 올리니까 리오파 공식 계정에서 이제 피드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스토리에다가 리그램을 진짜 게시물 피드로요. 영광. 진짜 영광인데. 저도 영광이어서 네. 제품 지원 같은 거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제품 지원은 없었다. 굉장히 아쉬운. 게시물만 쏙 빼갔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유성우님께서 또 굉장히 멋있게 어떤 식으로 풀어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공이 또 체육이랑 의료학과다 보니까 둘을 좀 더 다 보여줄 수 있는 룩을 좀 구성을 해봤고 티키타카를 위한 그렇죠. 축구선수 룩 깔롱을 부렸다. 깔롱 부렸다. 깔롱 부린 축구선수다. 자 그러면 혹시 간단하게 브랜드들과 뭐 약간 가격대 정도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상의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라고 하는 편집샵에 SSFC 라인이 있어요.
네, 그 스포츠 약간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그 라인. TV 브랜드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일할 때 사서 네. 7만 원대 구매를 했고. 저기는 합리적인. 네. 혹시 잠깐만 뒤 한 번만 더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어콜드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도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하이는 또 얼마 전에 코스 세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쵸, 있었죠. 네. 3만 원대에 구매한 이제 팬츠. 와, 진짜요? 네. 와, 되게 잘 사셨다. 네. 그리고 또 신발은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네, 스카르파. 네, 스카르파라는 브랜드고요. 네. 이 브랜드가 이제 등산화랑 뭐 나머지 아웃도어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액세서리가 사실 네. 또 어떤 최근에 이제 좀 고프코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큐레이티드 퍼레이드라고 네. 그런 브랜드에서 제가 세일할 때 이거는 좀 나중에 어차피 액세서리니까 얹어도 재밌겠다 해서 진짜, 구매를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아마 사람들 턱 빠진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 최근에 봤던 액세서리 중에서 좀 이색적이고 이런 거 하나 걸쳐줘도 훨씬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울리기가 힘든데 되게 지금 잘 어울리시고 이게 뭐냐면은 완성이 얼굴이었어요. 저희가 했어봐. 이게 다른 거 아닐까? 사실 이제 외모가 너무 뛰어나신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근데 많이 배워요. 이렇게 구독자분들 뵈면서 그래서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갑자기 막 따라해도 네. 기분 나빠하시면 색깔은 안 겹치게 파란색 초록색 네, 색깔은 안 겹치게 따라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의 착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색깔을 굉장히 잘 다루시지 않나. 사실 남자들이 이제 옷에다가 색을 넣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시꺼머님은요?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성님은 보면은 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또 인스타 피드만 봐도 다양한 색상으로 멋있는 스타일링을 너무 많이 보여주세요. 나만의 스타일링 팁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스타일링 팁이랄 건 없고 이제 보통 참고를 하는 게 쇼 같은 거 이제 컬렉션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컬러 프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착장은 충분히 이제 내 착장에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좀 스크랩해서 네. 모아두고 네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내가 21FW 컬렉션에서 와 이 퍼포먼스가 정말 인상 깊더라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키코 브랜드에 굉장히 절개랑 맞아요. 색감을 쓰는 게 진짜 천재다 싶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에 키코 트위드 자켓이라던가 아니면 니트 베스트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또 있나요? 뭐 키코 말고도? 키코 말고는... 키코? 사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내가 이제 착장을 이렇게 유성님처럼 약간 스포티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풀어내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자켓을 걸칠 시즌이 되면은 사실 풀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는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낼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몸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노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뭐 터틀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목 부분에 터틀넥에서 색감을 가져가고 이제 뭐 발라클라바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머리까지 활용을 하는 최대한 좀 저의 색깔을 많이 보여주겠다. 좀 액세서리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느낌. 그러면 눈여겨보고 있는 액세서리 저게 또 안 들어볼 수 없거든요. 제가 이제 타일레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네네. 또 FW에 발라클라바 니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발라클라바. 네. 그래서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드랍이 되면은 바로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타일레. 사실 저희는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거든요. 타일레라는 브랜드에서 좀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라베라카이브라고 아시죠? 알고 있죠. 네, 라베라카이브라는 디자이너 분들과 굉장히 친한 것 같은 그런 브랜드예요. 네. 스타일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라베라카이브는 조금 더 모던하고 점잖은 분위기라면 타일레는 조금 더 저처럼 약간 캐주얼하고 색감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미니멀룩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들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디자이너 분들이 예전 80년대, 90년대 빈티지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영감을 받아서 의류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옷에 입문할 때 그냥 누가 입으면 예뻐 보여서 따라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제 군 생활 중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디자이너 분들 얘기 나오고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 어떤 무드로 전개하는가 대답들이 지금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패션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좀 이런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제 꿈이겠지만 네. 조금 큰 기업의 MD나 아니면 뭐 바잉 MD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제가 원하는 브랜드를 아직 안 알려진 브랜드지만 제 소비자분들에게 좀 알리는 일들을 해보고 싶고요. 많은 돈을 벌어서 네. 제가 원하는 착장에 쓸 수 있는 옷들을 구매하는 것, 이게 뭐 누구나 원하는 꿈이겠죠. 근데 저는 사실 처음 뵀을 때 DP의 이제 또 이제 저희 정혜인님과 굉장히 눈매가 완전히 이제 비슷하세요. 네.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누구 뭐 몇 번 듣긴 했는데. 그렇죠. 아 진짜. 그 말 듣고 난 뒤로는 마스크를 못 벗겠더라고요. 아 요즘 또 마기꾼이. 나 까발려질 거야. 아,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는다. 아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는다. 물 드실 때도 이렇게 먹는다. 아니 근데 되게 잘 생겼어요. 네. 그리고 또 유성님이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약간 브이로그 감성인데 네, 향후에 좀 이런 채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직 안 알려진 그런 브랜드들을 좀 찾아서 저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고 컬렉션들 보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고요. 아, 제가 산 것들을 언박싱하고 광고하러 나온 것 같은 느낌.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약간 반전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혹시 시꺼머님 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 궁금한 거 없습니다. 아, 궁금한 거 없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또 이제 마지막 구호가 있어요. 자 두 손 모으고 제가 검키즈 하면 파이팅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건데 여기가 또 이제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약간 조용하게 두 손 모으고 아래로 내리시는 거죠?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검키즈 파이팅!